네, 잠깐 제가 채팅창을 살펴보니까요, 정말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들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저희에게 남아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하는 동안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의 고객센터에서 답을 지금 또 열심히 달아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 올리신 분들은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걸 한번 볼까요? 네, 앨리스님께서 정말 가면 갈수록 진료의 행정 업무가 너무 과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극히 공감합니다. 네, 저희들 할 업무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건 뭐 행정 직원 따로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요즘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커피 쿠폰 다내거 저도 익숙한 닉네임인데요.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 필수 사항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안할수 없죠. 네. 네, 지금 비급여 진료 보고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의료법 92조인가요? 하지 않으시게 되면 또 과태료 2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힘내셔서 반드시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벚꽃님께서 할인이 들어간 경우에 할인 후 금액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앞에서 이제 그 강의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할인 금액으로 기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과에서 이제 고지하신 비급여 수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단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할인 금액이라든지 선수금 뭐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할인된 금액 아닙니다. 자, 그다음 커피 쿠폰 다내 거님입니다. 사보험 서류 비용도 차트, 엑스레이, 확인서, 진단서 각각 비용으로 넣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각각 넣어야죠. 네, 각각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각각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인 것 같아요. 정경님의 부상병 꼭 조회, 코드 매핑 누르나요? 아님 자료 생성 이걸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팀장님 혹시 네. 답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부상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부상병이 없는 경우에는 ZZZ라는 코드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상병이 없으신 경우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벚꽃님께서 파노라마 출력분도 등록 대상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사진에 관련된 출력분도 해야 되나요? 팀장님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이 부분인데, 네. 부분도 저도 확인해 보니까 답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영상 그 CD로 구워서 드리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오스템 고객센터에서 답 주신 걸 제가 살짝 살펴봤었거든요. 드려야 된다라는 답을 얼핏 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 저희가 나중에 이 방송 마무리되고 또못 다드린 답변에 대해서 답을 또 올려드릴 텐데 그때 저희가 확인하고 명확한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이것도 많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재증명 서류에 대한 진료 과목 코드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코드를 넣지 않으면 안 되니까, 코드를 안 넣으면 오류가 뜨니까, 일단 가장 그 증명서에 적힌 내용을 참조로 해서 가장 유사한 진료 과목, 뭐, 임플란트 관련이다, 아니면 뭐 크라운을 하러 오셨다면 보철인지 구강외과인지에 가장 비슷한 진료 과목으로 맞춰주시면 될 거다. 이게 너무 뭐, 예를 들어 오늘 두 가지 진료를 했는데 진료 과목을 두 개를 다 넣거나 이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가까운 진료 과목으로 생각하셔서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네. 가나다님의 뼈 이식은 고시에 나온 제품이 아니면 비급여 신고 대상이 아니죠라고 하셨는데요. 네, 팀장님. 네. 그, 저희 공단 쪽에서 제시한 코드들이 아니라면 별도로 비급여로 이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뼈 이식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이번에 보고할 대상에 골 이식술은 들어가지 않고요. 골 이식 시 사용한 이제 뼈가 이제 비급여 재료로 사용됐을 때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리스트에 없는 거는 굳이 신고 안 하셔도 된다라고 답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랑스러운 썬님이십니다. 예, 작년에 비급여 수가 등록했던 것 외에도 비급여 진료분이 있으면 등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건 어떻게 팀장님 답을 드릴까요? 네, 이제 작년 수가에서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똑같이 보고자료를 제출하시고 이제 보고자료 제출 이후에 가격 공개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가격 공개에서 제출했던 거 그대로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변경된 부분 있으시면 변경된 내용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제 교정 같은 경우가 작년에 비급여 가격 공개 시에는 없었죠. 네. 근데 이번에 비급여 진료 보고에는 교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148개 리스트 중에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단가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번에 보고를 하고 이후에 가격 공개에 다시 변경된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 기한은 6월 14일 금요일까지니까 아직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 보고 수정도 되나요도 많이 문의를 네. 주시는데 이제 한번 제출하시고 나면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실 때 좀 신중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이제 공단 쪽에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수정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공단 쪽으로 직접 연락하셔서 반려 처리하신 다음에 다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아, 복잡한 과정이 또 필요하군요. 가급적 수정이 없어야 될 텐데 네. 예, 일단 공단으로 연락을 하시면 예, 반려 처리를 해주신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공식 단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공식 단가는 네. 혹시 작년에 그렇죠. 이제 제출하셨던 가격 공개 항목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면 이제 공단 쪽에 로그인하시게 되면 공개하신 작년에 제출하셨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단의 비급여 보고 쪽으로 가시면 우리의 수가 단가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네, 쭉 내려볼게요. 가나다님의 질문인데요. 3월에 골드크라운 가격이랑 4월 골드크라운 가격이 다른데 가격을 3월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4월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요? 라는 질문.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네, 일단 골드 가격이 뭐 엄청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단가가 중간에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출하시는 거는 3월 기준이기 때문에 3월 기준에 단가로 입력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바뀌셨군요. 3월 시점이니까 3월에 60만 원 받으셨고 그렇게 뭐 등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60만 원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내용은 네, 스텝 세미나에 업로드돼 있으니까 혹시 앞부분 개요가 너무 짧았다면 영상을 지난 3월 영상을 다시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리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스템 고객센터에서 필름도 재료 제출 대상입니다라고 하셨네요. 필름의 사본 관련해서 지금 아까 질문이었는데 조금 더 확인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도라에몽님께서 팀장님 아름다우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DH97님의 질문 원클릭 사용 중인데요. 보험 청구 탭을 비급여로 만든 경우 그걸로 차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주셨네요. 네, 이 부분은 보험 청구 탭에서 이제 비급여로 만드신 경우에 그 비급여 보고 처치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버튼을 입력하시고 매칭하실 때만 공단 쪽 표준 코드로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기존에 입력하셨던 수가들이 나오는데 굳이 코드를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치과에서 입력했던 수가 코드들을 공단 쪽 코드로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코드라든지 버튼을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벚꽃님의 질문입니다. 원장님 가족 진료하고 수납을 안 받은 경우에도 보고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예, 지금 오늘 공단 관계자들도 많이 보고 계시면 어쩌죠? 네, 가족 진료, 원장님 가족분 사모님, 예를 들어 사모님에게 예, 또는 남편분에게 수납을 안 하고 했을 때 예,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받았니 안 받았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 해당되는 진료를 했니 안 했니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병원은 이 가격으로
한 달하고 등록된 단가를 넣어서 보고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다음 조금 내려볼게요. 자, 오스템 고객센터에서 답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KIDY0123님의 질문 팀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부 비급여 제도에 대한 단가와 횟수는 알고 있었는데 내원하시는 정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우실 경우 어떤 예시로 설명해 주시나요? 질문을 잘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죠? 네. 내원하시는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우실 경우 자, 죄송합니다. KIDY0123님 나중에 저희가 찬찬히 한번 보고요. 아니면 밑에 질문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블루님의 연내 인상된 수가는 따로 다시 고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연내 인상된 수가는 따로 수가가 바뀔 때마다 비급여 가격 공개에 변경되었다라고 올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등록된 금액과 올해 지금 수가, 지금 현재 3월분의 수가가 달라졌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급여 보고를 하고 나면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경된 내용을 상세하게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 넣어주시면 되니까 수시로 가격이 바뀐다면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보라님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3월 진료 시에 수납된 날까지만 금액으로만 입력하면 될까요? 4월 넘어서까지 선수납 진행되는 진료도 넣어야 하는지요? 틀리는 이번만 제외인가요? 향후에도 계속 제외인가요? 질문을 여러 개를 같이 주셨는데요. 일단 하나씩 한번 볼게요. 3월 진료 시 수납된 날까지만 금액으로만 입력하면 될까요?에 대해서는 3월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라운을 하시는 건데 프랩을 한 날이 3월에 해당되면 그분은 돈을 완납을 했던 안 했던 이분은 3월에 해당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라운을 50만 원 하기로 했으면 3월에 하나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틀리는 이번만 제외인지 향후 계속 제외인지는 저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저희들이 답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차카라님 거 우리 팀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보험과 비보험이 혼합된 진료일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예를 들면 K02 그다음에 치아 우식으로 발치를 시행했고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다라고 하면 약 처방은 보험으로 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 이게 보험이랑 비보험이랑은 혼합돼 있더라도 비보험 자료만 추출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우식으로 발치는 보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우리가 보내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임플란트 비보험 임플란트를 식립한 거에 대해서만 비급여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약 처방이 보험으로 나갔건 안 나갔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임플란트를 얼마짜리를 3월에 심었냐 안 심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을 볼까요? 저희도 사실 오늘 지금 이 라이브로 어떤 질문이 올라올지 밤잠을 설치고 오늘 이 라이브로 여러분께 지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점심 공부님의 질문 긴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혹시 3월 달에 진단을 해놓고 금액 산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4월 달에 치료가 들어가면서 비용을 받을 때 수가가 좀 변경된 게 있다면 첫 진단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변경된 가격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니다. 네, 대부분의 질문이 또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금액을 환자분께 알려드려서 일부를 받았던 안 받았던 확정을 그걸로 시점을 보신다면 그게 3월에 해당된다면 그때 당시에 신고됐던 금액으로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4월에 치료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치료가 들어가는 날을 기준 시점으로 잡으셨다면 이분은 3월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WJSRK, FD, LK인가요? 네, 님께서 재증명서 발급 시 진료 과목 코드는 공란으로 계속되는데 환자분들마다 보존 보철 등 다른 상황에서 발급이 되는데 진료 과목의 코드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요거 한번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일단 앞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진단서 발급하시는 관련된 진단명, 상병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진료 과목도 관련된 그 진료 과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제출할 때 이제 공단 쪽에서 안내받은 부분은 통합치의학과라는 진료 과목이 있습니다. 그 해당 통합치의학과라는 코드로 61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요 코드로 입력을 해 주시면 그 매칭이 돼서 제출이 되고 있어서 이 통합치의학과를 사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CHO 초 뭘까요? 네, CHO GOK82님의 비급여 진료비는 수납받은 금액 그대로 올리는 건가요? 진료시 50% 정도 받고 끝날 때 잔금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 네, 계속 비슷합니다. 수납받은 금액 얼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되는 우리가 기준으로 하기로 했던 그 시점이 3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라고 신고했었던 그 금액을 넣으시는 거지 50%만 받았다고 50%의 가격을 기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네, 아이고 자세한 강의 감사합니다. 포켓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같은 닉네임께서 오스템 슈어우스 시린지 타입을 뼈이식제로 사용하는데 해당되는 항목에 찾아보면 슈어우스 페이스트가 있는데 이걸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이스트 타입과 시린지 타입이 같은 제품을 말하는 걸까요? 뭔지 전 잘 모르겠네요. 이 제품을 안 써서. 일단은 네. 저희 이제 회사에서 네. 나가는 재료들이라든지 뭐 이런 항목들 중에는 비급여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재료가 없습니다. 네, 없다고 합니다. 오스템 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예, 비급여로 등재된 뼈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신고 대상, 보고 대상이 아님을 예, 말씀드립니다. 예, 할 수 있다님, 뼈 이식 비용도 등록해야 되나요? 이런 분야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뼈 이식 비용은 보고 대상이 아니고요. 예, 뼈 이식 시 사용한 뼈 재료대가 비급여로 우리가 등재된 것을 사용한다면 그 재료를 보고하는 것이지 뼈 이식 행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옐로우 노트님이시네요. 네. 발치 후에 지혈 목적으로 사용하는 테르플러그나 콜라덤 등의 흡수성 콜라겐 지혈제는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혈제 관련한 질문들도 꽤 주시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떻게 답변 드릴까요? 일단은 그 저희 공지사항에 이제 업로드된 그 비급여 보고 대상 항목 파일을 좀 보시면 치과 쪽에는 지혈제가 들어가 있는 건 없는데 이제 그 의과 쪽에서 사용하는 코드들 중에 지혈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그 해당 페이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치과에서 사용 중인 지혈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비급여 보고 대상에 그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제가 알기로 테르플러그나 뭐 콜라덤은 지금 목록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큐탄이라고 하는 우리 치과에서 많이 쓰는 큐탄이라고 하는 게 좀 보였었는데 사이즈를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사이즈의 큐탄을 비급여로 받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지금 보니까 비급여 등록 그 재료 항목에 보면 저희가 쓰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형외과 쪽이나 이런 탁과에서 쓰는 큐탄의 사이즈가 지금 돼 있어서 거의 뭐 치과에서는 해당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혹시 큰 걸 사셔서 잘라서 쓰는 병원이 있다면 그거는 해당되는 사이즈가 맞다면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사용하신다면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테르플러그 등도 비급여 목록에 없습니다. 네. 서지셀이라는 재료가 들어가 있는 걸로 네, 보여지고요. 서지셀 맞아요. 네. 네, 그것도 한번 우리께 맞는지 그 구매하시는 업체에다가 이번에 비급여 보고 대상에 들어가는 코드가 맞는 것인지를 한번 문의하셔서 맞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스 투 미츄, 닉네임이 저도 익숙한 분인데요. 진료과의 경우 인레이나 크라운과 같이 보철 보존과로 분류하기 애매할 때는 한과만 선택하면 되나요, 팀장님?
네, 두 개 중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시는 진료 과목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유사한 쪽으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내려볼까요? 네, 차카라님의 질문인데요. CBCT는 비보험으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따로 비급여 코드를 만들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타의원에서 마취바늘이 부러져서 뼈에 박혀 오시면 CBCT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보험 코드로 넣을 수 있는 상병 코드가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지금 콤빔 CT를 이번에 비급여 보고에 넣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신 거라면 콤빔 CT는 비급여 보고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제1군님 아까 답변 드렸으니까 예, 서류 안 받으셨어도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밑에 답변을 잘 달아주고 계시네요. 네. 비보험 치료 시 보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서 수납하는 경우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네. 보험 진료비는 어차피 청구 비급여 보고에서 빠지고 비급여만 들어가니까 비급여 비용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엄청 복잡할 것 같이 아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좀 해소할 수 있겠거니 확실히 이해하겠거니 생각하고 오셨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혹시 느끼고 계시진 않을지 저희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적으로 나중에 업로드가 되면 한번 돌려서 봐주시면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꽃바람님 아까 답변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비급여 받고 테러 플러그 삽입에 신고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둠채님 감사합니다. CHEM FRIE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요. 비급여 진료가 6월 중순 그러니까 신고 기간에 걸쳐 있어서 완납되지 않은 경우는 진행된 시점까지만 신고해야 되나요? 네, 금액은 아까 앞서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진료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보실 거라면 3월에 식립하셨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아직 파이널 보철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신고해야 된다. 이번에 보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비급여 보고는 왜 하는 걸까요?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또 질문 주셨네요. 비급여 보고 왜 하는 걸까요? 저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네, 질문 주시는 분들께도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하고 많은데요. 어쨌든 비급여 진료 비용이 이제 많이 높아지면서 환자들이 부담,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담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실제 얼마나 어떻게 빈도 등을 좀 조사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할 때 좀 이제 사용하고자 이것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까지 갔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되고 어쨌든 비급여 진료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비보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어떠한 좀 개선이 필요하진 않을까에 따라서 자료를 받고 계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관리자님이 유튜브로 올라온 재윤김님의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비급여 대그룹 생성 후에 저장해 놓으면 그동안 보셨던 환자분들도 바뀌게 되나요? 3월 전체 환자분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일일이 들어가서 바꿔야 하나요? 라는 프로그램 관련 질문 같은데요, 팀장님. 네, 일단은 저희가 대그룹을 생성을 하긴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그 버튼을 입력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전자차트를 사용하셔서 입력하셨던 버튼들이 있고 숫가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보고 제도에 있는 버튼은 생각하지 마시고 제출하실 때만 그 공단 쪽에서 요구하는 코드로 매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그 버튼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 당장 진료 내역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자료 제출하실 때 공단 코드랑 매칭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 지금 뭐 보시면 질문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아쉽고 또 답변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못다 드린 답변은 저희가 또 글로 적어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들 잘 살펴봤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도 공감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조금 네.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치과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원장님과 또 스태프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이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